아주 놀라운 게 가난한 사람, 병든 사람, 또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.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도 죄인이다 그러면서 수군거렸어요.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이른 양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. 가장 아름다운 것이 탕자의 비유. 이게 만약에 한국이었으면 아빠가 들어오면서 애 아직 안 들어왔어? 아니 그게 내 탓이에요?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배경이 된 장소에 저희 인바이블이 다녀왔습니다. 이런 동굴에서 여인숙을 사용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.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소중한 우리 아들, 우리 딸. 보잘 것 없는 것 같아요.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. 인바이블!